또 땅콩 조림은 이때도 해드시면 맛있고 가을에 추수할 때또 한번 해서 드시면 또 맛있어요. 봄 가을로 땅콩 조림도 해서 한번 드셔요. 안녕하세요. 얌얌튜브입니다. 오늘은 땅콩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땅콩은 생 땅콩입니다. 네, 팬에 한 2컵 정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물은 땅콩이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해서 불을 켜겠습니다. 그래서 뚜껑을 닫겠습니다. 네, 뚜껑을 덮고 팔팔 끓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아, 지금 팔팔 끓고 있거든요.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땅콩은 지금 완전히 익히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덜 익은 상태에서 물을 조금 따라낼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간장과 조청으로 졸일 겁니다. 불을 꺼주세요. 그리고 약간의 물을 좀 따라내겠습니다. 네, 일부만 남기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불을 켜겠습니다. 네, 이제 물은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으시고, 이제 간장 양념을 하겠습니다. 조청입니다. 간장과 조청으로 이렇게 이제 졸여주세요. 이때 이제 뚜껑을 열고 합니다. 네, 이때 또 청주를 넣어주겠습니다. 간장과 조청과 청주를 넣고 이제 바짝 졸여주세요. 네, 중간중간 거품 제거도 좀 해주세요. 네, 지금 어느 정도 졸아졌거든요. 이때 이제 설탕을 넣어주세요. 그래서 더 바짝 졸여주겠습니다. 물을 조금 올려주세요. 그래서 또 윤기를 내주겠습니다. 네, 지금 잘 졸여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때 이제 참기름을 넣겠습니다. 참기름 넣으면서 불을 조금 더 올려주겠어요. 그래야 윤기가 또 자르르 흘러요. 또 땅콩 조림은 이때도 해드시면 맛있고 가을에 추수할 때또 한번 해서 드시면 또 맛있어요. 봄 가을로 땅콩 조림도 해서 한번 드셔요. 네,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제 통깨 이렇게 뿌려주세요. 네, 이제 불 끄겠습니다. 고소한 밥반찬 땅콩조림 꼭 만들어 보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